자, 토델그램을 41번 문제 474쪽입니다. 자, 거기에 41번. 자, 어색한 거 찾기죠. Scientists like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처럼 과학자들도 are pleased. 자, pleased는 과거분사형 형태이지만 감정유 타동사이기 때문에 사람이 주어일 때 과거분사. To have their own ideas. 그들 자신의 생각을 confirmed. 확실하게 확증되도록 하는 일에 기뻐한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생각이 confirmed라는 것은 이런저런 학계에서 또는 사람들에 의해서 확실하게 인증되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이 인증되어지도록 하는 것에 기뻐한다. 당연하죠. 1번 문제였고 2번 문제였고. 그래서 I was gratified by a report. 나 또한 gratified. 한 보고서에 의해서 gratified라는 자체가 뭡니까? 여러분 자기에게 뭔가 만족스러움을 받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satisfied의 개념이 되겠어요. 나는 그래서 보고서에 의해서 만족함을 또한 받았다. Which 관계대명사 was appeared인데요. 자, 주격관계대명사 뒤에 주격이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뒤에 동사가 나오겠죠? 이 동사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선행사 있을 때 이 동사와 제일 먼저 수일치도 검증해야 되지만 수동태 능동태의 태일치도 검증하셔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능동이냐 수동이냐인데 appear는 그죠? 나타나다, disappear, 사라지다, appear, 나타나다, 또는 last, 지속되다, 또는 expire, 만기가 되다, consist of, 구성되다, 이런 것들은 자동사기 때문에 수동태 불가. 그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는 was를 지워주셔야 됩니다. 2003년 August 8월 달에 발행되어진 JBAA라고 하는 그러한 바로 뭡니까? 보고서에 그저 나타났던 그래서 was를 지우셔야 됩니다. 42번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적절하지 않은 것은 If you see Mr. Grant Be proud. 여기서 do는 대동사로서 see Mr. Grant를 받는 거죠. 내가 Grant 씨를 보기 전에 당신이 보게 된다면 say him. 그에게 말해주세요. 그의 소포가 has arrived. 도착했다고. 근데 say가 틀린 거죠. tell 써야 되잖아요. say는 뒤에 대절 하나만 있을 때 대절이야라고 말하다 이때 쓰지만 tell 동사는 누구누구에게 대절에 대한 사실을 말해 주시오라고 할 때 쓰죠. 따라서 지금 거기는 힘은 간접 목적어의 위치에 있고 대절은 직접 목적어니까 텔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43번 자,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적절하지 않은 것은 but dressing up in a Sunday clothes라고 되어 있죠. Sunday clothes라는 것은 당연히 뭔가 나들이 옷을 가리켜 일요일에 입는 옷 재밌죠? 하지만 그녀의 일요일 외출복으로 차려입었어요. 리본을 꽃무늬 디자인의 리본이 달린 그러한 외출복으로 입고 그녀의 역시 마이트 패티코트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다시피 패티코트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패티코트 and her lacework 레이스가 달린 그러한 어떤 그죠? 세공이죠. 이런 그래서 위드부터 레이스워크까지는 그냥 꽃무늬, 허, 그 다음에 마이트 패티콧 앤드 허 레이스워크 등등의 리본이 달린 채로 나들이 옷으로 차려입은 그녀가 보였습니다. 마치 had been dancing, 춤추고 있는 것처럼 즉 산에서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드레싱업은 드레스업이 되어야 합니다. 좀 어려운 문제인데 드레스는 oneself라고 하는 제기 목적어를 목적으로 취하는 타동사라는 것만 알아두세요. 그녀가 드레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드레싱을 그녀 스스로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차려입다 그러면 dressed up 이렇게 과거분사를 씁니다. PP로 목적어가 앞으로 나가면서 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수동태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는 일단은 옷을 차려입다가 타동사라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44번입니다. No matter how hard. No matter how hard는 however hard이기 때문에 잘 됐고요. 그녀가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 할지라도 그는 insist on 그러면 on 이하에 대해서 주장할 것이고 that 그러면 대절이 나올 수 있는데 원칙에 대해서 주장할 것이다. As hardly as he can인데 그가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그가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그죠? 원칙을 고집할 것이다. 그런 뜻인데 hardly는 거의 뭐뭐 않다. 그죠? hard 나오면 반사적으로 hardly 시험에 제시합니다. 요건 준부정어.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열심히 원칙대로 그렇게 일을 처리할 거란 얘기예요. 열심히 일하면서도 힘들어도 열심히 일하면서도 원칙을 고수해서 할 수 있는 한 지켜나갈 것이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hardly 쓰시면 안 되고 hard로 쓰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45번입니다. 어법상 어색한 거 most early rich라고 되어 있는데 자, into human cognitive processive, into부터 processes라고 처리해 주시면 into human cognitive processes, 인간의 인식의 과정에 대해서 그죠? 거의 모든 초창기 연구는 시도하였다. To clarify, 뭔가 밝혀내기 위해서 시도하였다. 관계를 between perception and memory, 인식과 기억이라는 그 사이의 관련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규명하기 위해서, 그죠? 역시 시도하였다. attempt to 부정사. 괜찮아요. 근데 most가 들어가면 대부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초창기 연구의 대부분 그러려면 of를 꼭 써줘야 됩니다. 이런 거죠. almost all the 명사 쓰시든지 거의 모든 명사라고 쓰시든지 아니면 most 명사라고 쓰시든지 아니면 most of the 명사라고 쓰시든지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해야 돼요. 시험에 나왔을 때 이렇게 쓰든지 물론 더는 생략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쓰든지 이렇게 써야 되는데 여기다가 이걸 이렇게 변형시켜 most of 명사 안 되거든. 절대 쓸 수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변형시켜 almost 명사 이렇게 써 안 되거든. 안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주의할 것이 뭐냐, of the 명사에서 얘가 복수이면 동사도 복수이고 이 부분 표시 명사가 단수이면 이 동사도 단수가 된다.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So most of the early research로 가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of 다음에 research가 단수니까 possess 거기 나오는 attempt 동사가 역시 들어가 있어요. 46번. 다음 그래서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보세요. 처음과 끝이 같은 개념으로 가고 있네. 자, each own symptoms. each는 중심 한정사, own 후치 한정사, symptoms 증상 명사. 그래서 own each라고는 안 써요. 그런 점 주의하시고요. 소유격 own이 들어간다는 거. 두 번째. 거기 나와 있는 result from인데 result from 다음에는 원인이 나오고 result in 다음엔 결과가 나오는데 모든 우리의 익숙한 표시를 이렇기 때문이다. 이렇기 때문에 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46번에 보시다시피 from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from이란 말 자체가 뒤에 원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result in이 결과인데 뭐뭐를 이렇기 때문에 발생하는 분노에 의해서 그죠?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이 서둘러진다. 이렇게 의미가 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46번 마찬가지 거기에 나오는 대로 가속화되어지는 것은 분노에 의해서 바로 이렇기 때문에 생기는 분노 우리의 모든 익숙한 그런 표시들을 자 그런 사인스 다음과 같은 거 그렇죠?
그와 같은 사인들은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when and how to give tips라고 되어 있는데 how to do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do의 목적어 it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how to give tips, when to give tips, 언제 팁을 주고 어떻게 팁을 주고, 이렇게 분명히 tips가 give의 목적어로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4번 보세요. 4번은요, 밑에서 세 번째 문장, All of us, 우리들 모두는 depend for our peace and mind, our efficiency, for부터 efficiency까지 우리의 마음의 평화와 그리고 우리의 효율성, 능률에 대하여 수백 가지의 이런 일상의 사인에 의존하게 된다. 그죠? 아,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신호에 의존하게 되는데 그들 중 대부분 우리가 바로 그들 중 대부분을 우리는 의식적인 깨달음의 수준으로 의식적 깨달음의 수준에서 수행하지는 못한다. 사실 무의식으로 하는 게 많잖아요, 여러분. 무의식으로 하죠. 뭔가 습관화되어 있는 것들을 무의식으로 하지 의식하고 달리리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피곤해서 못 살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46번은 주절컴마 주절은 안 된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 Most of them 하면 안 돼. Most of them 하지 말고 앞에 사인을 받은 얘를 뭘로 써야 돼? Which로 써야지. 그래야지 and them의 의미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Most of them이 아니라 which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주절, 콤마 주절은 절대 안 된다. which로 써라.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알아야 하실 그런 부분이 되겠네요. 그래서 4번에 most of which로 쓰시면 맞습니다. 자, 넘겨주시고요. 47번. 자,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1번에 decide to 부정사 맞고요. 자, 2번에 so는 주절, 콤마, and, or, but, for, yet, nor, so. 그래서란 개념만 되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그는 사람들을 직접 돕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람브란으로 갔지요. 가봉의 람브란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그래서 맞죠? 그 다음에 그리고 병원을 세웠어요. established 타동사 a hospital. 위치는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은 문제가 없는데 he stayed for 15 years. 그는 그곳에서 52년간 머물렀다. 바로 그곳이 목적 대상이 아니라 장소거든요. 그래서 where로 쓰시면 되겠네요. 4번에 관계대명사는 불완전, 관계부사는 완전. 관대불완, 관부완전. 보세요. 별표 3개짜리. 위치 자리에 where 쓰시거나, 아니, 전치사 위치를 쓰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48번. A religious and old man. 신앙심이 깊은, 아주 신앙심이 있는 노인께서 점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Who was very fond of, 대단히 좋아했죠? 술 마시는 것을. 주격 관계대명사 who, 클럭은 사람. 그리고 동사 was very fond. 그리고 of drinking, 말 되고요. 그 노인은 try to 부정사, 그로 하여금 그 음주를 포기하도록 get 사역동사, him 목적어, to give up은 맞는데 give it up 그래야 되죠. 타부대 안 된다고 그랬죠? 타부대명사, give it up 그래야지 give up it 안 됩니다. 이렇게 쓸 수는 없습니다. X, 그죠? 49번, 틀린 거 찾기입니다. 자, as a recent office seminar on quality라고 되어 있네요. 최근에 한 세미나에서 제품에 대한 바로 내 lecturer 그 강사가 나한테 그리고 나의 동료들에게 투부정사하라고 ask 목 투부정사 잘 됐죠? 자, 그 회사에 그러한 샘플들을 그저 주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예를 들어보라는 회사의 예를 들어보라고 이렇게 요청했죠. 뭐뭐로 알려진 known for 하면 뭐뭐 때문에 뭐뭐로 유명한 world class quality 세계적 수준으로 유명한 그러한 역시 품질 때문에 알려진 회사의 제품들을 그죠? 회사들에 대한 본보기를 제시해 보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known for도 be known to에게 알려지다 as loss 알려지다 for 뭐뭐 때문에 알려지다 세계적 수준의 품질 때문에 알려진 맞습니다.
자, 소니라든지 도요타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사라든지 포드사와 같은 그러한 이름들이 제시되었죠. 그 강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Keep ING 계속해서 뭐뭐하도록. 마침내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우리의 회사의 이름을. 그래서 당신은 당신의 회사를 세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므로 라고 강사가 묻자 아주 명확하게 감동을 받으면서 예, 삼류의 부류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나의 그러한 치키한 동료가, 뻔뻔스러운 동료가 대답을 했다. 뜻인데 어뮤징은 감정류 동사입니다. 따라서 어뮤즈드로 쓰셔야 되죠. 사람이 감동을 먹어야지 감동을 받다라고 하는 거지 감동하다 우리말은 그렇게 하지만 감동하는 거, 슬픈 거, 만족하는 거, 기쁜 거, 즐거운 거, 이런 거, 놀라는 거 모두 어떤 원인이 나의 감정을 다치게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ED형을 쓴다. 그래서 clearly amused. 그렇죠? 아주 재미있는 표정을 아주 분명하게 재밌어 하면서 예, 제3 그죠? 수준급입니다. 라고 뻔뻔스럽게 그 동료가 답변을 하였다. 자, 근데 50번 여러분 하나만 한번 해볼게요. 관계사 문제. 앞에서 나왔던 거지만 중요한 거 하나 정리할까 해요. 여기에서 지금 두 가지 정도. 50번에는 이거 하나 알아두시고. 전치사 위치가 완전문이다. 라는 거 하나 반드시 또 나올 것이고. 꼭 정리해 두시고요. 완전문인지 검증 1차적으로 검증하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뭐 검증하라고 했어? 전치사 2차적으로 검증한다. 자, 그 다음에 51번 뭐예요? 여기 부정부사구 문두에 이렇게 나오면 반드시 동사주어 도치된다는 거. 그래서 only after not until not only hardly scarcely little 이런 거 나오면 도치구문 쓰는 거 이것도 꼭 시험에 나올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52번 또 뭐가 있나요? 그죠? 형용사의 어미 바뀌는 거 그래서 의미가 바뀌는 거 이것도 반드시 여러분 꼭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53번은 수동형 동명사 그런 수동형 부정사, 그죠? 이런 거 제대로 썼는지 요즘에 좀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제시가 되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그죠? 이런 것들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뭐 수동태는 당연하고. 그 다음에 54번에, 비교. 비교의 비교급의 그런 관용 표현과. 그죠? No more 되는 단지, not more 되는 기껏해야, no less 되는 만큼, not less 되는 적어도 이런 것들 비교급 관용 표현하고 그리고 최상급의 8가지 표현 이런 것들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55번은 부정대명사, 그죠? One부터 another, either, neither, 그 다음에 nor 이런 부정대명사라든지 그 다음에 병시관계 많이 안 나왔지만 A, B, and, or, but, C구죠. 이런 병치관계. 이런 꼭 시험에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57번은 현재분사 쓸 거, 과거분사 쓰는 거 이런 거. 많이 문제가 안 나왔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반드시 기억해서 총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한국에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이얼로그 문제가 남아있어요. 478페이지부터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앞에 부분을 쭉 읽어오셔야 그래서 괜찮은 표현들은 형광펜으로 이렇게 쳐보십니다. 제가 간단간단하게 체크는 해드리겠지만 한번 보시고 뒤에 있는 문제 전체적으로 한번 풀면서 문제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쭉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한 동기를 좀 만들어 볼까 합니다. 반드시 두 문제 나오니까 여기도 여러분 그죠? 이거 풀어서 적어도 여기에 나오는 한 50개에서 100문제를 풀어서 여러분들이 감을 딱 잡고 있으면 좀 변형이 되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자 그거 이제 여러분 다음 시간 전개되기 전까지 544페이지 45페이지까지 한 번 정도 문제를 풀어오시면 훨씬 더랑 저랑 같이 진행하기가 부드러울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딩 남은 것까지 해서 우리가 꾸준히 앞으로 갈 일이 좀 멀리 남아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상은 올라서 지금 약간 내리막으로 가고 있으니까 힘을 내시면서 다음 시간을 고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